자, 이제 2부. 2부. 게임해야죠. 게임 하세요. 내가 오늘 솔직히 제가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 제가 언제 어디 어느 시점에서 제가 바로 내려가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코언니랑 코쌤이랑 하는 게임. 네, 그거 이거 알잖아요. 왜 우리 판디집기. 그러니까 요렇게 요렇게 상대 평가를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많은 뒤집기? 어.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일자로 또 놔야지. 아니지. 그냥 이제 무작위로 놓고 난 다음에 나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놓은 걸 나는 계속 이렇게 뒤집거나 이렇게 뒤집거나 해야지. 언제 끝나? 1분 동안? 1분만. 1분은 너무 길어요, 지금. 그럼 30초? 30초. 저 자, 초 한 번만. 저요? 빨간색? 빨간. 그럼 난 파랑색? 응. 아, 채팅에서 나 튕긴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거를 이렇게 뒤집어야지. 아니지, 내 거를 이렇게 뒤집어야 되나? 내 거를 이렇게 뒤집어야지. 원래는 이게 이거예요. 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뒤집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일자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원장님은 나는 파랑색 요게 많이 나와야 되고 이게 많이 나와야 내가 이기는 거고. 아니다. 이 게임은 이거예요. 만약에 코 언니는 빨간색이면 빨간색을 빨리 뒤집는 거예요. 나는 빨간색. 그 다음에 코쌤은 파랑색을 뒤집어요. 난 파랑색을 뒤집으라고? 응. 난 빨간색 뒤집어. 아니지, 반대 아니야? 반대. 반대지. 나 빨간색 뒤집을래요. 빨간색이 눈이 잘 보여. 파랑색 눈이 너무 안 보여요. 밝을 거예요, 선택사. 색깔 선택. 그러면 저 사투리 안 써요. 왜 그러세요? 가위바위보. 히. 저 빨간색 뒤집을 거예요. 빨간색 뒤집을 거라고? 네. 저 사투리 안 쓰거든요. 그러면 내가 파란색이고 얘가 빨간색이야. 네. 그럼 파란색을 이렇게 많이 뒤집어 놓은 얘 이기는 거지. 네? 그러니까 코 언니는 이게 많아야 돼. 난 이게 많아야 되고. 네. 그러면 코 언니가 이렇게 해놓으면 난 다 계속 이렇게 뒤집어야 돼.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뒤집고 싶다니까요. 그러면 바꿨어. 그럼 난 파란색. 그럼 난 빨간색. 저희 사투리 안 써요? 저희 사투리 써요? 아닙니다. 사투리 쓰세요? 쓰잖아. 아. 아, 진짜 정말 안 맞다. 쓰잖아. 솔직하게 얘기해도. 씻고 씻지도 않고 아까 이거 팍팍팍팍 뜨는 거 알아요? 지금 계속 간지럽시대요. 모델로 더맨더머 갔다잖아요. 두부 지금. 저랑요? 원장 저 코쌤이랑요? 아. 더맨더머 여기 이렇게잖아요. 무슨 소리세요? 자, 빨리 시간 제조. 자. 아, 잠깐. 그럼 내가 빨간색 뒤집으면 되죠? 응. 빨간색이 내 거야. 내 건 거야. 오케이. 아. 그러니까 난 뒤집으면 되죠, 빨리. 시작! 아니지. 진짜 뭐한다. 내가 오늘 컨디션만 좋았으면. 아, 그럼 막 전화. 다 뒤집었는데? 아, 그럼 빨리 남의 걸 못 뒤집어, 빨리 다시 뒤집어 놔야지. 다시 뒤집어 놔야지. 왜? 아니, 이게 몰라, 진짜? 아, 이렇게? 난 다시 이렇게 해놓고. 그럼 너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막 열심히 하는 거야. 이렇게 빨간색이 내 거잖아. 내 거. 스톱. 아니, 빨간색이 내 거잖아. 빨간색이 내 거지. 네가 빨간색 뒤집고 싶다며. 그러니까 빨간색이 내 건 거지. 네, 지금 볼게요. 자, 빨간색 뒤집었죠. 둘. 나 빨간색 뒤집었는데? 다섯, 여섯. 괜찮아요. 하세요. 여덟. 지금 뒤집으면 되지. 열. 열 개. 열하나. 열한 개예요. 나 열한 개. 나 보고 맞네, 덤이래. 하나, 둘. 코 언니가 파랑이야? 네. 네. 다섯. 여섯. 아, 똑같다. 일곱, 여덟. 코쌤 이상하게 했던 게. 열. 열하나. 어, 열두 개. 열둘. 열두 개네. 그러면은. 내가 이겼어? 어. 뭐야? 코 언니가 이긴 거잖아. 코 언니가 이긴 거야. 코 언니가 이긴 거야. 다들 내가 질 거라 했지 마. 다들 멘붕이네 지금. 무슨 게임인지 모르겠다잖아. 어떻게 할 건데요?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도 이겼어. 아, 방향으로 하는 게 더 좋네. 저 똑같은 색깔인데 방향으로 할까? 아니. 아, 내가 이방이야. 선생님 이방이야. 나는 그럼 이방이야. 나는 이방이야. 됐어요, 그만해요. 아니, 뭐, 나는 이거 뭐 게임을 준비했다길래, 뭐, 대단한 게임을 준비했다 했더니, 이거. 아니,
룰을 그냥 얘기했을 때는 이해를 했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되게 갑자기 정리가 안 되는 거지. 죄송해요. 저희가 커블록으로 억지로 억지스러운 게임을 많이 했네요. 제가. 자 이제 나가요. 근데 이거 재밌을 것 같아. 산소가 부족한 것 같아. 산소 많은 대로 나갑시다. 자, 오늘은 상품을 밖에 나가는 상품을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나가서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도매 동물에 자꾸. 이런 예쁜 것이 있어요. 놀러 오세요. 나무도 간다고. 자 여기서 이제 멈추세요. 오늘 제품을 하나하나씩 바닥에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놔보도록 하겠습니까? 어디십니까? 놔보도록 이거랑... 하겠습니다. 오 이거 대박이다. 회의는 이런 데서 안 하죠. 회의 이런 데서 하면 바로 묻히죠. 이거랑 아 벌레! 네. 벌레 있나 어디에? 네? 관리 좀 해주세요. 아니 벌레가 자꾸 씻으세요. 씻었는데 깨끗이구나. 산책로예요 산책로. 빨리 세팅하고 있으세요. 자, 여기 이렇게 세팅 다 했는데요. 네. 이거 이제 모래 걷다. 이제 캠핑 시즌이잖아. 네. 나가잖아요. 네. 이거 되게 좋은 브랜드예요. 에듀포이라고. 네 맞아요. 과학 채집 이런 그. 쌤 영혼 좀 가져주세요. 네. 영혼. 리액션을 할 때 네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하지 마세요. 어머 진짜요? 막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이거 진짜 네. 좋습니다. 맞아요. 주머니 좀 빌릴게요. 이거 진짜 좋은데 써봤더니 되게 더 좋대. 그리고 얘는 써봤더니 채집통. 아니 제 보기도 좋아 보이지만 써보니까 더 좋다는 그 제품입니다. 우리 오늘 여기다 벌레 넣을 때까지 방송 계속합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채집통이야 잡아오는 거. 근데 아파트에서도 엄청 애들 잡잖아요. 매미도 잡고 아파트 안에 나무가 많아서 매미는 그냥 끝내줍니다. 이상하게 나오지. 진짜 멋있네요. 이렇게 해서 관찰하는 거죠. 벌레 잡은 다음. 이건 뭐예요? 이거는 체리채. 모공 장난 아닙니다. 코오빠 모공. 부럽습니다. 코코 잡니까? 오늘? 모공이 장난 아니고요. 근데 오늘 코코 잡니까? 이 화면에서는 내가 더 이상해요? 모공이 다 보여요. 어머! 요런 것들은 이제 채집채 요렇게 해가지고 잡아보세요 한 개. 뭐 어디? 해야지. 없어. 원래 많이 날아다니는데 여기 벌 있는데 벌 아니요 벌은 데들만 돼요. 이렇게 채집 하고 얘는 모래놀이 할 때도 좋고 날파리 잡아볼까? 고운 일 웃습니다. 샵 모종삽 진짜 1도 안 보네. 이거 대박인데 이거는 풀세트야. 풀패키지. 우리 저쪽에 나 이거 뜯어보고 싶었어. 나를 잡으라고. 나도 왜 그래 내한테. 바트로우로 가야 되나? 나한테 내가 뭔 잘못했는데 이렇게 또 이거 다 뜯으려고. 이거 뜯는 거 보세요. 뜯는 거 보여주세요. 나 이거 뜯어보고 싶었거든.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와 이거 대박이다. 우와 그죠? 이거 그거 채집통. 우와 채집통이랑 나 이거 한 봐. 조리 마세요 빨리 채집통. 넵. 어 조립 돼야 돼? 코오빠 삽질 중. 하나 참네. 이 어머님들 오늘 우리 아름답고 매력있는 우리 코블리 팬 유가맘님들 네. 이거 뭐 조립이야? 이거 어떻게 아 그거 하나 더 있어요. 아 이렇게 했나? 이렇게 했다 이렇게. 여기 체지체예요 이거. 아 이렇게 세트구나. 이런 것들은 근데 물고기를 잡아도 되고. 이거 물고기 잡기 좋겠다. 그거 좀, 있잖아 계곡 가면 뛰어나. 저기 근데 잠깐만 좀 정리를 좀 정리 정돈을 좀 해주세요. 그런 거 잡아 줘봐. 이거 진짜 좋다. 이거 물고기 잡기 좋다. 통사리. 어 이거 뭐야? 이거 채집하는 거. 요거는 여기 안에 넣어. 벌레 넣고 이제 보는 거. 이것도 있어요. 집게. 그리고 뭐 한 마리 잡았으면 좋겠다. 개미 잡까? 저 모래도 좀 잡아. 개미 좋냐? 아니 여기 산책 가면 엄청 벌레 많았는데 원래 오늘따라 엄청 벌레도. 오늘은 채집의 풀 패키지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이것도 좋다. 여기 볼록 렌즈가 있어가지고 숨구멍도 다 있어요. 어, 안에 엄청 잘 보이네. 숨구멍도 다 있어가지고 요렇게가 세트구나. 그럼 요렇게가 이거 개미 아프다잖아. 명품 가방 같아.